포스코 홀딩스가 세계 1위 니켈 보유국 인도네시아에서 2025년부터 2차 전지용 니켈을 생산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중국 닝보리친과 니켈 생산 상호협력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닝보리친은 니켈 습식제련 기술에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 2021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최초로 2차 전지용 니켈 습식제련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닝보리친과 협력해 전기차 240만 대분에 해당하는 연산 12만 톤 규모 니켈 중간재 생산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공장을 연내 착공해 2025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